강원래 씨. 와. 멋집니다. 멋져요. 예. 무섭습니다. 아, 뭐, 아, 무엇보다 깜짝 놀란 게 네. 이번에 정말 채은 씨가 앉아 있었어요. 예. 어, 바지가 빨간 똑같아. 빨간 바지. 와. 아니, 코드 채은 씨가 부른다. 어떻게 이걸 맞춰? 어머 어머. 예. 아니, 어떻게 옷을 맞춰? 옷을 맞춰. 아니, 형 노래 맞추는 거예요, 오늘. 옷 맞추는 게 아니라. 아니, 투시예요, 투시? 어, 어떻게 옷을 맞춰요? 자, 일단 박미경 씨가 이제 얼굴 처음 보신 건데 어때요, 지금?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예. 네. 정말요. 또 영혼 없어. 예. 네? 아, 언제까지 긴장하실 거예요? 네. 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말씀하신 네, 거. 네, 일단 예. 세련됐고요. 네. 그다음에 외모도 저보다 예. 훨씬 낫고 그다음에 노래도 잘하네요. 오. 이렇게 그 저 통해서 부르는 것보다 딱 나오니까 네. 일단 비주얼이 되니까 예. 목소리도 더 멋있게 들렸어요. 그 사실 박미경 네. 씨가 그 국어책 리액션으로 네. 뭐 말은 해야 되겠는데 생각이 네. 안 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냥 억지로 그냥 막 단어 다 꺼내가지고 예. 이렇게 막 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미친 거죠. 그걸 또 여기서 또 보게 되네요. 히든 싱어 버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좀 이렇게 흥분하고 긴장하면 예. 이렇게 말을 해요. 아, 네. 진심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진심인데 거죠? 진심인데 사람들은 그게 이제 로봇이라 그러는데 예. 저 긴장을 뒤에서 누가 전지 들고 있는 줄 알았어요.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읽으라고. 아니 진짜 매력적. 예. 예. 아니 얼굴도 자꾸 날씬하고 얼마나 예쁘고 예쁘죠? 예.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뭐 보시고 지금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지금 김창완 프로듀서가 헷갈렸던 분입니다. 어 맞아. 예, 그렇죠. 네. 어. 예. 저는 그 3번 분이 네. 전주 알았어요. 저도요. 저기요. 그렇죠. 저기. 그것도 전지 들어줬나요? 국어책 몇 페이지 읽고 계시네요. 네? 몇 페이지를 이거. 아니 그러니까 왜왜 예. 3번 매력이... 분이 본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왜왜 왜, 왜? 아니 그 톤이 똑같았어요. 널 만나. 아, 이게 노래하면 안 돼요. 네. 아, 그 부분이 비슷했다. 네. 너를 만나는 게 난 너무 행복했었어. 김창완 프로듀서가 정작 헷갈렸던 5번은 네. 본인보다 표가 많았을 것 같아요? 뭐라고 안 들려? 네. 왜 안 들려요? 마이클 대본 게 이렇게. 그러니까 창한이 오빠가 창한이 오빠가 5번을 찍었잖아요. 네네. 네. 삐지신 거예요? 네? 삐지신 거예요? 삐지시냐고요? 아니 저기 PD요? 여보세요? 안 들려. 여보세요? 안 들려. 아, 왜 안 들려? 언니 네. 삐졌냐고요? 삐졌어요? 아, 잘 안 삐져요. 안 삐져요? 네. 네. 예. 삐져도 좋아도 같은 표정으로 국어책 리액션을 화가 나도 예, 하고 계십니다. 뭐가 들려야 삐져도 삐지지. 예. 왜 안 들릴까?